99년에 뭐 했어요? 아, 99년은 되게 힘든 해였어요, 저한테는. 왜냐면 제가 데뷔를 정식, 그러니까 앨범 데뷔가 99년이에요. 제가 98년에 이제 앤썸이란 팀으로 이제 데뷔를 하긴 했는데, 그때는 이제 어떤 팀으로 데뷔한 거고, 앨범을 낸 거는 99년. 아, 앤썸이 그럼 99년에 앨범이 나왔나요? 예, 첫 번째 앨범에. 그러니까 98년에 저희가 가요제 나가서 이제 거기서 데뷔를 하고 이제 앨범을 준비해서 예. 그러니까 싱글은 98년이고 이제 첫 번째 정규 앨범은 99년이죠. 예. 그래서 그때 활동을 했는데 뭐다 했어요. 저희 왜냐면 신인이니까 뭐 호기심천국 가서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막 진짜 재밌는 것들 있잖아요. 그러니까 저희가 굳이 필요 없는 그런 방송인데 가갖고 막 소를 도르래로 뭐 끌어올릴 수 있나 없나 뭐 이런 거부터 뭐 바닥에 본드를 막 깔아놓고 진짜로 만화처럼 이 우리가 본드를 밟았을 때 발이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이런 거 있잖아요. 그 새벽 한막 3, 4시까지 찍는데 김밥 한줄 먹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. 고생 많이 했네요. 예, 진짜. 그리고 뭐 대학교 행사 많이 뛰잖아요. 그래서 지방이란 지방 다 다니고 또막 지방에 대학교 행사 말고도 백화점 행사 이런 거. 백화점에서 노래하는 뭐 이런 게 있어요. 롯데월드 같은데 그런 행사도 있고 거기서 뭐 그때도 G.O.D 신인 때인데 그 G.O.D 만나고 뭐 이런 기억도 있고 같이 막 그리고 뭐 하여튼 많았어요. 되게 진짜로 활동도 많고 되게 열심히 한 거에 비해서 이렇게 팀이 잘 되진 않았네요. 아, 뭐 완전히 망했죠.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저희 매니저 형이 저희를 무시했어요. 인기 없다고. 야, 빨리 안 타! 아, 진짜 대박이었죠. 그러니까 매니저가 자기 아티스트를 이렇게 무시하기 쉽진 않은데 이렇게 아, 근데 그 형을 제가 그 예전에 괌에 가서 만난 거예요. 이후에 한참 후에.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앨범 이제 인기가 그쵸. 올라가고 난 후에 거진 한 7, 8년 전인가? 그때 만났는데, 아, 그때 되게 반갑기도 하면서, 근데 형이 되게 잘해줬어요. 뭐 아까 못 해줬다면서요? 그때는 인기 없다고 못해줬는데, 아, 괌에서는 괌에서는 잘해줬어요.